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 중국에서는 타국 사람이 타국에서 중국 욕을 해도 기회만 된다면 자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아, 존나 미쳤네. 이미 끌려간 사례 속출 중. 대형신 아닌데? 아, 욕한 거를 기록했다가 중국 땅을 밟으면 끌고 간다고? 저는 중국에 안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갈 생각 없습니다. 거기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인종이 끝을 봤기 때문에. 야, 미친놈들이야 진짜. 거기 XXX. 내가 진짜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뭐냐, 대기줄에서 미니 머리띠를 첩하는데 막는 새끼가 없다니까? 아니 대기줄에서 XXX 잡상인이 굿즈를 첩하는데 그걸 안 막아.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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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야. 썰 좀 풀어줄까? 그 상딘랜드 미친놈들 개많은데 진짜로. 상딘랜드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아까 말한 그 대기줄에서 미니 머리띠 파는 그 씨X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줄에서 햇빛 뜨겁다고 우산 피는 개X끼들 많은, 진짜 그 미친놈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대기줄에서 미어 터져가지고 진짜 낑겨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지 뜨겁다고 우산을 접히는데, 진짜 존나 패고 싶었는데 중국이라 손을 못 대겠어.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진짜. 사람이 덜 됐다는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거긴 진짜 그랬어. 오늘 꼬라박은 뭐하냐. 심지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올만한 수준이면 경제력이 진짜 장난 아닐 거란 말이야. 중국에서 일반적인 GDP를 올 수 없는 곳이야. 진짜 비싸 입장료가. 중국 뒷내내는 그거 있어요. 건너편에 공항이 있어 진짜로. 딱히 이제 문제가 발생은 안 하니까 때리진 않는데. 다음. 도쿄 디즈니는 진짜 개좋아요.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 중에 서비스로는 진짜 베스트예요. 제일 좋아요. 도쿄 디즈니 몇 번씩 가봤지? 한 4-5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티켓이 이만한 종이 한 장이야.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명함만 해요. 이걸 잃어버리잖아? 그러면은 데스크에 남아있어. 청소를 워낙 잘해놔가지고 이거 챙기는 즉시 바로 그냥 다 챙겨다가 데스크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얘네는 여기서 뭘 잃어버린다는 발상이 불가능해. 서비스 측면에서는 도쿄 디즈니 따라올 데가 없어요. 저기 막 그 풍선 같은 거 날아가면은 직원이 뛰어가서 먼저 잡아주고 이래. 잡아서 갖다 준 영상 같은 것도 있어. 못 잡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어쨌거나 자기가 보자마자 먼저 뛰어가서 잡으려고 뛰어가준다는 게 대단한 거지. 도쿄 디즈니는 지금도 어쨌거나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얘네 막 그래, 저기 막 그리팅 같은 거 물어보잖아. 내가 가령 뭐 가가지고 내가 뭐 저기 스티치 그리팅을 보고 싶은데 스티치 어디 갔나요?로 물어보면은 그 그리팅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있다 그래. 자기 만화 속 마을로 돌아가서 못 오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줘 애들한테. 아저씨가 물어도 그렇게 말해줘요. 내가 물어봤거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인디아나 존스 그리팅 존에 가가지고 구경하는데, 인디아나 존스를 그리팅 비슷하게 해서 외국인이 뛰어가는 연출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할머니를 친 거야 실수로.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넘어지잖아. 근데 넘어지고 나니까 액션한 배우는 그대로 그냥 연기하게 냅두고 추가 직원에 4명 붙어가지고 안내해서 모셔가. 그러니까 쇼랑 별개인 거야 아예. 신기해 진짜. 보면은 아예 다른 데 와있는 느낌이 들어 진짜로. 일부러 외부가 안 보이게끔 디자인 해놓기도 했고. 진짜 악독한 디자인이야. 그니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는요 디즈니 성이 딱 보여. 그 성이 이렇게 그거밖에 안 보이게 해놨어. 안에다 들어가지 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밖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차원문이라 밖이 안 보이는 것이다. 진짜 한번 가볼만 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정말 추천드려요. 오죽하면 내가 일본 여행 잡으면은 최소 4박 5일을 잡은 다음에 도착 디즈니 집 이렇게 가요. 디즈니랜드는 루머조차도 좋은 루머들이 대부분인 거 보면 얼마나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인지 짐작이 가는 곳. 진짜 잘 돼 있다니까. 딜레는 그런 사건은 있었지. 근데 그 납치 사건은 한번 있었지. 그 디즈니랜드 그거 중에 이제 그 딸내미가 없어져가지고 신고를 넣었는데, 이제 자기 딸이랑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남자애가 있길래 걔를 보니까, 걔가 알고 보니 납치범이 애가 옷만 갈아입혀서 남자애로 꾸며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뭐 그런 내용의 도시전설이 있는데, 실제로 디즈니에서도 그런 식의 범죄가, 그러니까 미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 여튼 그 이게 저기 우리 롯데월드에서도 놀이공원은 원래 이제 직원이 쓰러지거나 아이가 없어지거나 하면 이미지가 개박살이 나잖아요. 그니까 롯데월드에서도 알바생이 인어사 쓰다가 기절한 적이 있는데 실신해가지고. 근데 실신한 애를 그냥 숨길라 그러다가 의식이 날아가니까 그제서야 신고했던 사례가 있어. 정말 뒤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부분이지.
스피디지요. 아까 ᄉ 피러 간다고 휴양실 가던데 지금 가면 맞다 말 수 있을걸요.